자, 그러니까 몰개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에서 생긴 잉여 자금을 복리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부동산에만 나의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장단점을 다잘 골고루 파악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나눠서요. 금융기관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탁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분산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제가 세이빙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뱅크 쪽으로 봤을 때요. 장점으로 보면은 저희가 보통 손쉽게들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체킹 어카운트이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장점은 세이프티해요. 세이프티하고 컨비니언스 하긴 하는 이유 때문에 은행을 찾게 되는데, 반면에 단점을 굳이 이제 뽑자면은 여기는 이자 자체가 너무 낮아요. 요즘 뭐 1%도 안 주죠, 그렇죠. 이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고, 베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루즈하고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스탁 쪽으로 불렸을 때, 마켓 쪽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하이 레이트 리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켓이 좋으면 당연히 제 돈도 크게 자랄 것이고, 마켓이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는, 지금 뭐 스톡 마켓이 한 30에서 35% 한달 만에 떨어졌다는 이제 저희가 그이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 돈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은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인슈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캐시 밸류가 들어간 인슈런스가 있어요. 이게 인슈런스다 보니까, 인슈런스 하면은 프로텍션은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캐시 밸류가 이제 쌓이기 위해서 캐시가 어큐뮬레이트 되는데, 그게 어떤 형상으로 어큐뮬레이트 되냐? 이자 자체가 복리 이자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캐리어마다 프로덕트마다 조금 틀리지만 레이로 리턴 자체가 높아요. 보통 에버리지 한 지금 현재 7에서 8%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 그렇죠. 나중에. 그 다음에 보통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 단점으로는 cost of insurance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long term으로 보셔야 돼요. short term에 내가 cash value를 많이 챙길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실 수는 있는데, 좀 long term으로 보신다면, 확실히 이제 캐시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는 expect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이들 지금 부동산들 투자를 이제 관심들을 두시고 또 투자를 해 오셨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tax deduction. 아까 얘기한 그렇죠. tax deduction. 그 다음에 possible asset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고, 이제 단점을 굳이 이제 찾자면, 이건 long term investment이에요. 보통 제가 investor들을 이제 이렇게 다루다 보면, 많은 investor들이 되게 conservative를 해요. 그렇죠. 뭐 숏텀으로도 뭐 투자를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사실 이제 롱텀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는 거고. 또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롱텀 인베스트지만 숏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걸 플립이라 그러나요? Free property요. 그건 뭐죠? 보통 집들 가지고 많이 플립을 하시는 분들, 뭐 커머셜 빌딩으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시계계에서 헌 집을 사서 픽스업을 해서 다시 되파는 거죠. 보통 주택을 플리핑 할때 현재 그 구매하는 금액과 판매 금액을 동시에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현 마켓을 보면서 내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그 프로핏을 챙길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리핑을 하실 때그 70% of ARV 룰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ARV라는 뜻은 그 After Repair Valu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샀을 때헌 집을 사가지고 리페어하는 코스트가 들은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에 팔았을 때 그 판매 가격. 그래서 after repair value minus repair cost가 70% 룰에 그 적용이 되면요. 괜찮게 그 property를 flipping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legal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construction work 자체가 너무 지연이 돼서 이게 시간이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래 끌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profit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해 보시고 이런 물건을 잘 골라서 flipping해서 짧은 시간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profit을 챙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사실 때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 네. 로케이션, 두 번째 로케이션, 세 번째 로케이션. 그래서 다 로케이션이죠. 네. 로케이션만 좋으면 네. 항상 그 이 매매는 가능하고 네. 부동산 마켓이 좋았을 때는 더 많은 프로핏을 챙길 수 있는 네. 그 옵션이 생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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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도 그래서 단기 투자, 네. 단기 투자용으로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네.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